새해엔 왠지 바다가 보고 싶어요. 또 다른 바다를 찾아서 고고씽. 자, 여러분, 인천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일출도 있고 시장도 있고 많고 많은데요. 저는 바다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를 더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따라오세요. 어? 도심 한복판에서 타는 열차? 아니, 저기 바다 보러 가는 거 맞아요? 아무리 봐도 지하철역 같은데. 이 월매바다 열차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거장이 4개 있거든요. 근데 이 표 하나로 그 4개 정거장 중에 2개 내려가셔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다시 이거를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너무너무 좋죠. 총 운행거리 6.1km, 평균 시속 10km의 속도로 풍경을 천천히 담으며 달리는 열차. 월미도 경관 및 인천대항, 서해바다와 멀리 인천대교까지 조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곡식 저장소입니다. 그림이 멋지지 않나요? 그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렇게 그림도 아름답고 이 높이라든가 야외 벽화 건물로는 세계 최고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2018년도 12월에 세계 기네스 기록에 등재가 됐습니다. 높이 48m의 벽화 곡물 저장고인 사일로, 전문가 22명이 약 100일 동안 그린 벽화랍니다. 계속해서 달려 다음으로 보이는 풍경은? 자, 여기 보이는 곳은요, 월미 전통 정원이에요. 원래 이곳에는 1950년도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부터 군 부대가 여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있던 부대가 지금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습니다. 월미 산을 품은 월미 전통 정원부터 거대한 해양 경찰대까지 다양한 풍경을 감상하며 드디어 넓디 넓은 바다에 다다랐습니다. 드디어 바다가 그렇죠. 자, 좀 어떻게 해요? 그동안 사이트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실까요? 그쵸. 그래도 먼 바다, 넓은 바다 보니까 그렇죠. 가슴 빵 뚫리는 그런 느낌이죠. 바다를 바라보면 왜 마음이 평온해질까요? 지난 한 해의 걱정과 근심을 바닷물에 두둥실 띄워봅니다. 자, 원래 디스코 팡팡으로 유명한 월미도의 그 문화의 거리인데요. 월미 문화의 거리도 1989년도에 형성이 됐어요. 월미산 등반, 가볍게 산책도 하시고 주변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요. 차도 드시고. 칙칙폭폭 바다 열차 지나갑니다. 2020년 새해 소망을 안고 달려갑니다. 열차 안에서 따뜻하게 풍경을 감상한 소감 어때요? 양쪽으로 다 풍경도 다 볼 수 있고 바다도 볼 수 있고 뭐 월미도도 볼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그다음 월미산이 올라가야만이 그걸 볼 수 있는데 열차로 타니까 월미산은 한눈에 싹 보이면 그냥 좋은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열차에서 내렸다 탔다 하며 직접 풍경 속으로 들어가 즐길 수도 있는데요. 사계절 언제나 아름다운 월미도 등대길을 거닐어 봤습니다. 1950년도 6.25 전쟁이 있었을 때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그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글라스 맥아더가 인천 서해 앞바다에 261척의 전함을 쫙 이끌고 인천을 상륙을 하게 되면서 바로 그러면서 우리가 북을 향해서 진격을 시작한 바로 그 포인트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곳이 바로 인생샷 핫스팟. 등대를 풍경으로 내가 바로 오늘은 사진 속 주인공. 어머, 포즈가 정말 살아있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초원도 빌고 이제 새해 다듬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 왔어요. 그리고 바이킹 좋아해서 바이킹도 타러 왔어요. 파도 소리와 어우러진 하얀 등대.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바다는 항상 이 자리에서 최고의 여행지로 남아있겠지요.